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한 후에 기업 소개와 분석을 해드리는 MTN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 INT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어서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먼저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허윤영 기자가 쉽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기술과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그 사업 영역은 크게 그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 그리고 유해 차단 서비스, 보안 솔루션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에 이제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앞에 두 문장에서부터 벌써 어려운 단어들이 어렵죠. 엄청 네. 나오네요. 키워드를 통해서 좀 하나하나 어떤 기업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전자방패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뭐 보안 솔루션 기업이어서 뭐 그렇게 정하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수산 INT는 올해 좀 회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좀 보안 솔루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보안 솔루션을 내놔서 뽑아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레드 하이퍼바이저 시큐리티. 어렵죠. 예. 라는 보안 솔루션인데요. 네. 이게 의미가 이제 그물처럼 촘촘히 데이터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솔루션을 좀 설명하기 위해 꼽아본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구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소프트웨어들의 그 기술들이 그렇듯이. 예. 쉽게 설명드리면 이 파일들이 죄송합니다. 실행되고 제어되는 이 서비스 영역이 있고 예. 보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이 설치되는 영역을 분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파일들, 그러니까 보호해야 하는 파일들이 실행되고 움직이는 곳이 1층이라면 예. 이 중요한 파일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안 솔루션이 지하에 이제 숨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보안 솔루션이 아무래도 좀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이 악성 코드가 이 보안 솔루션을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악성 코드로 저희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너크라이라고 해서 유럽을 강타했던 작년에 유럽을 강타했던 그 랜섬웨어고요. 이거는 애초에 저희 이레드 서버에 그 있었던 파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숨어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위변조를 시키거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면 무조건 플레이는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무슨 수집을 할 테니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없었던 파일이기 때문에 너는 실행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실행하면 안 돼. 라는 단순한 이론입니다. 근데 층이 다른데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상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이게 가상이니까 실체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 나눠진 거를 네네.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정확한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응용될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요즘에 좀 핫한 게 가상화폐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시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산 INT의 이 이레드라는 솔루션은 이 가상화폐의 거래소에 대한 해킹 방식, 해킹도 좀 약간 방지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지하 1층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이레드가 1층에 있는 계좌 정보 파일에 대해서 읽기만 하고 수정은 안 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가상 계좌를 자기 해커의 계정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이거 파일명은 only read입니다. 오직 읽어라라는 권한을 주게 되면 가상으로 명칭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액세스가 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은 무조건 볼 수만 있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 하나하나, 폴더 하나하나를 저희가 그런 전체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약간 생각나는 게 뭐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도 이런 보안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따로 파일을 떼서 이제 보안 네. 파일들만 놓을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다른 회사들한테도 네. 이런 기술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을 하셨는데 파일들이 실행되는 영역과 이 보안 솔루션이 설치된 영역을 좀 분리시켰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침투를 해서 이게 보안 솔루션이 읽기 전용으로 명령해 놔서 해킹을 할 수 없네. 그럼 보안 솔루션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수산 INT의 이레드는 이 보안 영역이 분리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이 보안 솔루션을 공격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한 게 이제 수산 INT의 가상 분리라는 기술인데 이 5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출시한 솔루션인 만큼 좀 안정성을 갖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수산 INT가 갑자기 막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2014년 이워커 제품을 시작으로 2015년, 2016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매년 보안 솔루션 제품을 꾸준히 출시를 했고 예. 그 결과 이제 좀 소개해드린 이레드 하이퍼바이저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성권 수산 INT 대표는 이 이레드 솔루션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자 방패,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고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보안 업체들도 많이 솔루션들을 납품하고 있고 실제 해커들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조차도 저희 솔루션을 채택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서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념들이나 원리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판이라고 해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하신 거예요? 그 보안 솔루션 사업이 이 수산 INT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입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21%면은 주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소개시켜드렸냐면 이 보안 솔루션이 좀 수산 INT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 사실 회사의 주력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공유 단말 접속 서비스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게 공유 단말 접속 서비스란 그 인터넷 이용자가 이제 단말기를 통신사의 예. 허가 없이 막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예. 추가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접속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좀 그 다회선 서비스 가입을 유도를 해서 이제 통신사에게 그 좀 여러 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좀 과금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인데 예. 그래서 2005년 KT를 시작으로 2007년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2015년에는 LG U+를 고객사로 이제 두기 시작했고. 예. 사실상 이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이 수산 INT는 독점적 점유율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게 요즘에 집에 다 뭐 유무선은 네. 다 하나씩 갖고 있고 네. 자체적으로 공유기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네네. 와이파이도 다 사용하잖아요. 네. 과연 이 분야에서 그러면 더 성장할 게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분석이 증권가에서도 나온 바 있고 그래서 예. 제가 보안 솔루션 성장 동력이 중요해서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예. 그렇다고 이 그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가 막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최근 3년 평균 연 5% 가량의 좀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수산 INT는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라는 좀 안정적인 사업과 함께 보안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본업이 좀 막 부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하면은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그렇죠.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수산 INT는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주는 그러니까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라는 토대 위에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공유 단말 서비스 사업을 좀 현재에서 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테도 베니핏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신규 서비스를 런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를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가열차게 이제 그 뭔가 런칭을 하면 그다음에 한 2020년 정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매출을 또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그 뭐 추가 단말 서비스를 좀 점프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다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가 서비스 업 본부에서도 좀 매출 성장이 극하게 좀 심하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본업과 그리고 새로 진출하는 사업에서 아주 적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세 번째는 승부, 되게 의미심장한데 어떤 네. 의미입니까?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신 그 이성권 대표는 지난해 11월 수산 3월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대표는 현재 한국 CISSP 이게 뭐냐면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국내 1호 이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예. 수산아이엔티 입장에서는 이 보안솔루션 사업에 좀 그 승부를 걸고자 이 대표를 CEO로 내세운 건데 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키워나갈지 이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게 된 더 큰 이유는 상장해서 여기 지금 현재까지 했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추가로 아까 이제 M&A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발굴하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붙이고 또는 새로운 기업을 합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하게 됐죠. 승부를 국내 시장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에 투자하고 뭐 인수하더라도 그런 기술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이 알기에는 쉽지 않은 회사 업종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수산 INT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기업 소개 그리고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